관악구의 한 초등학교. 학교 바로 옆에 귀청소방이라는 낯선 간판이 들어서 있습니다. 이곳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인 유사 성행위 업소입니다. 학교 보건법에는 학교 주변 200m 안에 유사 성행위 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학교 정문에서부터 유사 성행위 업소까지 얼마나 가까운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. 불과 30m 거리입니다.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어떨까? 저기 19금방이잖아요. 친구들이랑 지나다닐 때 변태방이라 해서 좀 무서워요. 좀 절망적이죠. 왜냐하면 애들한테는 좋은 것을 심어줘도 자라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데 주변을 보고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면 안 좋은 쪽이라면 애들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결과가 뻔하잖아요.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가장 많은 유해업소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. 올해 상반기 정부기관의 합동단속이 이뤄졌지만 업소 대부분이 영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는 관련 법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. 첫 번째는 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, 두 번째로는 이 법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, 그래서 그 법안에 징벌 조항이 없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다. 유사 성행위 업소는 자유업으로 신고가 돼 지자체에서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법에 저기 제한 품목으로 이렇게 업종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다 보니까 거지 못하고 있는 거죠. 업체 자체가 자유업이에요 지금요. 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은. 경찰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구체적인 성매매 알선 증거가 없으면 행정처리도 불가능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. 이에 대해 서울시는 쾌적한 학교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는 교육청과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MOU를 체결을 하고요. 그리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유해업소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하여금 그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거라고.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.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TBS 이소연입니다.